근데 아닙니까? 그 부산 그 썩은 동태 눈깔을 가진 감독놈이 예? 박천화 같은 보물을 갖다가 저기 아무튼 그 집에 다시 해야겠던데. 자, 근데부터 열받게 하는 것들이 많아가 어디 아플 좀 했다. 그래도 머리는 좀 까무서. 수박 꼬다리 안 땄다. 아따 이 사람아. 뭐 어찌게 그럼 내가 따? 갖고 나온다. 아이 참 진지게 다 갖고 나지. 아이씨, 밑에 땄구만.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지. 아이 안 쓰네 정말. 야 이 밑에 따랐네. 밑에 따랐어. 누구요? 어디 된 것이요? 엄마? 너는 그 뉴스도 안 보냐? 요즘 맨 그 저 젊은 여자들만 다 잡아먹는다 한다구만. 그다음 뭐 해야 돼 뭐? 전화를 하시면서. 아 전화지. 아 거기 오케이. 아 이 사람아 뉴스도 안 본가? 요즘 그냥 맨 보면 그 젊은 여자들만 다 그냥 잡아간다 하더만. 가시네 그냥. 에이. 엄마 걸지도 않았는데 진, 어 시원이한테 전화 왔네 진동으로. 어 시원아, 야 진동 꺼. 이씨. 이씨. 자. 어 시원이냐? 아 죄송합니다. 저기 놀러 왔으면 바둑이나 한번 들란가? 아저씨,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지금? 꼭 해야 돼? 광주 사는 나 같은 놈도 부산까지 와서 콜치할 중 누가 알았겠어. 윤재야, 윤재야. 아니, 너 태훈이지. 미안하다. 대웅아, 아무튼 우리 시원이 부탁한다. 먼저 이렇게 얘기 꺼내줘서 참말로 고맙다. 들어가자, 목이 문다. 오케이, 가시오.